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빼미는 오늘도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원주택 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원주택과 아파트의 관리비 부분을 좀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부동산에 보면은 매물에 전원주택 해놓으면은 그 관리비란에 관리비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관리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리비에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집을 유지보수하는 유지보수 비용, 난방 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경비비용, 조경관리비, 이렇게 집에 관련돼서 이제 투입되는 그런 비용들을 범위로 잡고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지보수비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 뭐 수선 유지비 해가지고 매달 우리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보면은 일부분 적립을 해놓고 아니면은 매달 그 비용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용 공간 청소라든지 소독,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오래되면 도색 작업, 엘리베이터 뭐 수리, 그 다음에 방수 비용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적립해 놓거나 매달 이제 띄어서 그 금액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원주택은 별도로 청구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 청구서는 따로 없지만은 집이 이제 오래되고 낡으면은 좀큰 비용이 들어갈 때도 있고 작은 비용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붕에 뭐 기와장이 깨지거나 뭐 방수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물이 샜다 이러면 이제 자신이 직접 방수 공사를 하든지 기와장을 교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재료 건축 재료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거고 일회성으로 드는 거지 계속 뭐 매달 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수리공을 부르면은 출장비 이런 거해 가지고 좀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집주인들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 페인트도 칠하고 집도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건비도 포함을 하면은 훨씬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집을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높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도시에 지금 평일날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말 토요일에는 저희 그 고향에 모친 계신데 뭐 거기서 하루 잘 때도 있고 안잘 때도 있고 거기도 뭐 주택을 한 지은 지 10년 정도 됐는데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잔디도 하고 해가지고 정원도 있고 해가지고 두 가지 생활을 저는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어떤 관리 그런 비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난방비죠. 이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관리비에서. 저희 아파트가 실평수가 한 30평 조금 넘습니다. 한 31평 정도 되는데 도시가스를 쓰죠. 도시가스를 쓰는데 이제 도시가스비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일 추운 1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36만 원이 나왔어요. 도시가스비가. 이제 도시가스는 뭐 난방만 하는 건 아니고 요리할 때도 가스를 사용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 이제 시골집은 한 28평 정도 됩니다. 28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1월 달에 그 등유가 두 드럼이 들어갔습니다. 두 드럼이면 한 드럼이 200리터, 두 드럼이면 400리터인데 한 드럼에 30만 원 하거든요. 지금 등유가 1,500원이니까. 그럼 두 드럼 하면은 60만 원 들어갑니다. 거의 저희 아파트하고 같은 평수인데도 1월 달 난방비가 갑절이 들어갔죠. 거기다가 그것만 들어갔냐면은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난방은 등유로 하지만은 이제 취사할 때 요리할 때는 LPG 가스를 쓰거든요. LPG 가스도 그게 한통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또 3, 4만 원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니까 난방비 부분만 봐서는 거의 전원주택이 진짜 25도 정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 같은 온도로 맞췄을 때 따뜻하게 1월 달을 지내고 싶으면은 딱 제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 두 배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어느 시골 전원주택 사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그 난방비 폭탄이 무서워가지고
실내 온도를 17도로 맞추고 산답니다. 17도 하면 조금 싸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말을 신고 집안에서 실내에서도 그다음에 가디건을 입고 심지어는 뭐 거실에다가 그 보온용 실내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잔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집안 구조상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열 손실이 전원주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붕, 바닥, 그다음에 앞뒤, 좌우, 양사면으로 외부 공기하고 직접 접촉해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이 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랫집, 윗집 있죠. 그다음에 옆집, 오른쪽, 왼쪽 옆집 있죠. 열이 이제 외부 공기와 접촉하는 열 손실이 될 만한 거는 앞쪽하고 뒤쪽밖에 없습니다. 두 면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전원주택은 여섯 면 전부 다열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아파트만큼 절대 따뜻하게 난방비를 절약하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 방향이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정남향을 하고 있어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햇살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햇빛 난방이 되는데 이상하게 북향, 뭐 서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 태양광 열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은 남향으로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보일러 기름이 떨어지면은 참 밤중에 보일러 기름 떨어지면은 집이 완전 냉장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관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거 뭐 탱크 채울 필요가 없죠. 뭐 어차피 가스관에서 무한 공급 해가지고 내 쓰는 만큼 그냥 요것만 내면 되는데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등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를 매일 해가지고 주인이 직접 또 주유소 전화해가지고 등유 몇 덜은 갖다 주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직접 이제 이런 거를 연료를 주인이 챙겨야 된다는 점이 좀 귀찮은 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전기요금인데 뭐 전기요금은 도시나 뭐 시골이나 어차피 뭐 전기 쓰는 만큼 내니까 그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단지가 아니고 이제 개별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다면은 그 한전에 신청해가 전봇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자기 집까지 전기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런 거리에 따라 가지고 저 전기를 끌어오는 전봇대 설치 비용 이런 거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수도 요금인데 뭐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물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금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한여름이나 이런 데 비가 막한달 동안 안 오고 가물을 때가 있거든요. 가뭄이 심하면은 그 텃밭이나 잔디밭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상수도를 써서 물을 주게 되면은 특히 그런 여름철에 농사지을 때 이런데 물 소모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오면 미니 수영장 이리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약간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경비 비용인데 아파트는 어차피 경비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뭐 관리를 하죠. 나는 크게 신경 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이제 경비회사 세콤이나 이런 데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CCTV도 설치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이제 보안 경비를 해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시골에 집을 비워두면은 도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웃이 많이 있든지 요새는 또 동네 입구에 CCTV를 달아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개인주택은 자기가 직접 경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 관리 비용 이게 이제 여섯 번째인데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는 게 이제 공용 정원이 아니고 개인 정원이죠. 그래서 잔디 깎고 이제 잡초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 전정 가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무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이 하는 직접적인 노동력,
예,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뭐 비용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자기가 이제 그런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걸 만일에 비용으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제가 봐서는 아파트의 정원 관리비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예, 그렇게 산정이 될 겁니다. 번외로 시골은 대중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으로 마트를 갔다 왔다 갔다 하면 3, 40km 들거든요. 그런 기름값이 생각보다 통행료하고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약 2년 전에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아파트하고 전원주택 관리비를 전국에 걸쳐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30평 실평수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관리비가 30만 원, 그 다음에 30평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 등유값이나 도시가스비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몇만 원더 친다고, 거기에서 더 플러스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관리 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싶습니다. 뭐 차이 나봐야 몇만 원 정도 월에 차이 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전원주택 아파트 관리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전원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예, 관리비가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예, 이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전원주택은 노후화가 될수록 이제 그런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오늘 영상 간단하게 마치고, 예,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